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로지텍에서 새롭게 출시한 4세대 게이밍 헤드셋인 아스트로 A50, A50입니다. 기본 무선 헤드셋이고요. 케이블류를 제외한 헤드셋과 충전 겸용 대기 기본 구성품입니다. 우선 헤드셋의 외형을 살펴보자면, 헤드 부분은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돌아가고, 각도가 기울어지고, 길이가 늘어나고요. 눈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눌렸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고, 밴드 부분도 유연합니다. 지금 밴드 부분의 중간에 보면 에스트로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안에 폭신한 재질이 있고, 이 부분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오른쪽 헤드셋 뒤쪽에 보면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는데, 기본 전원 스위치, 돌비 서라운드, EQ, 볼륨 조절. 측면에 보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게임과 보이스 쪽. 바닥면에 보면 양쪽 헤드셋 밑에 충전 포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 헤드셋 밑에는 마이크로 5핀 충전 포트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헤드셋에 케이블을 꼽아서 충전이 가능한데, 케이블을 연결한다 한 후에 PC 연결한다고 유선 헤드셋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다가 충전을 할 때는 덱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덱의 외형을 살펴보면 지금 충전 헤드셋을 올려놨을 때 연결되는 포트가 있고, 전면에 보시면 에스트로 문구 옆에 현재 헤드셋 상태의 배터리 잔량, PC로 연결된 부분, 돌비 서라운드가 현재 된 상태, 그다음에 지금 숫자가 없어졌는데요. EQ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건 다시 장착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뒷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A50은 PC와 풀스포에서 둘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치 젠더가 있고요. 옆에는 외부 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US 포트, 광출력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옥스가 연결이 가능하고 PC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 5핀입니다. 다시 케이블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연결한 후에 헤드셋을 충전을 할 텐데, 장착하는 방법은 그냥 올려놓기만 하긴 되지만 방향이 있습니다. 헤드폰의 마이크 부분이 여기 부분이 밑에가 튀어나왔잖아요. 보시면 저기 이 부분도 살짝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올려주고, 정확하게 올려지면 배터리 부분이 반짝거리고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터리 부분에 보면 현재 잔량이 총 4칸으로 표시가 되고요. 현재 상태는 두 칸에서 세 칸으로 넘어가는 상태고, PC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옆에 있는 부분을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헤드셋에 돌비 부분을 눌러주면 돌비 쪽으로 아이콘이 옮겨가고요. 현재 1이라는 숫자는 EQ 설정일 총 3개가 가능한데, 1번 EQ라는 뜻입니다. 여기 EQ 버튼을 눌러주면 2번, 3번, 1번, 2번, 3번. 총 3개 EQ를 본인이 설정해 놓은 값으로 할수 있고, 세부적인 설정은 에스트로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본인이 좀 정확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변화하고 그에 맞게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블로그에서 좀더 자세한 리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